스타파이 심층 분석. 네, 오늘도 12시에 가까이 늦게 시작합니다. 네, 결국은 윤희숙의 국회의원 사퇴, 이런 발언들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민주당을 LH 사태 이후에 사실상 자기네들 민주당 미리 매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민주당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다시 자기네 차례가 오니까 또다시 되치기 하려다가 오히려 윤희숙을 앞세워서 되치기 하려다가 오히려 핵폭탄을 지금 맞는 꼴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윤희숙이가 처음 했던 게 저는 임차인입니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기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죠. 집 부채에다 있는데 가만 보니까 윤희숙은요, 세종시 특별공급도 받았어요.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아마 언론 보도 보셨죠? 2014년 세종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한 채를 받습니다. 윤희숙이가 2억 4,500만 원에 분양받았다가 그걸 전세를 줘요. 그걸 전세를 준 다음에 자기는 서울에 살면서, 그러고 있다가 임차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갑자기 이후에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았지 않냐, 너 아파트 소유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비판이 일까 그때 팔은 거예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 팔았어요. 그래서 시세 차익만 무려 2억 3,500 꿀꺽. 윤희숙이 아니라 투기의 힘에, 땅이숙. 투자의 힘, 투기의 힘. 그때만 해도 벌써 2억 3,500을 꿀꺽 드시고, 이번 윤희숙의 과거, KDI 시절이 이제 도마 위로 올랐고요. 결국은 윤희숙보다는 KDI라는 이 국책 연구기관, 이 사실상 이제 몸통이다. 알겠죠? 여러분들. 윤희숙 같은 부장급이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아버지, 여러분들 말이나 됩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 1936년생이에요. 1936년생인데, 윤희숙의 변명이라면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고 싶어 했다. 그래서 갑자기 세종시에서 땅을 샀다. 나는 몰랐다. 이게 윤희숙의 변명입니다. 1936년생이신 분이 어느 날 농사가 짓고 싶어. 그것도 자기 고향도 아니야. 이거 지금 다 나온 내용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고향은 부산이고, 자기 엄마의 고향은 경남이에요. 웬만하면 저것까지 이해해요. 나이가 들으니까 고향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 짓다가 살고 싶다. 근데 윤희숙의 아버지는 알고 봤더니 뽀빠이였던 거야. 한 2, 300평 사갖고, 텃밭 하나 만들고,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전원주택을 가갖고 마지막 여생을 갖추려고 하면 한 2, 300평 사갖고, 마당 있는 집에, 텃밭 하나 만들어 갖고 공기 좋은 데서 살라고 한 2, 300평 정도 샀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윤희숙의 아버지는 뽀빠인 거야. 3,300평을 농사를 지으시겠대. 그래갖고 딸의 말도 모르고 8억 얼마라는 돈을 나이 80을 먹고 연고도 없는 갑자기 세종시를 갑니다. 응? 세종시를 가갖고 땅을 사러 돌아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오늘 윤희숙 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해봤더니 투자할 건물을 보러 갔다. 느닷없이 윤희숙의 말과 전혀 배치되죠. 윤희숙은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싶다 그랬는데, 윤희숙 아빠의 말은 뭐냐면, 나는 투자할 건물을 보러 갔다가 농지를 샀다. 이건 뭐예요? 농지를 투기했다고 스스로가 인정한 거예요. 그쵸? 자기는 투자할 건물을 사래.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세종시로 갔는데, 거기를 투자할 건물을 보러 갔다가 농지를 샀다. 응? 그 유니스 자체가 거짓말이죠, 해명이. 아빠랑,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라고 몇번 얘기했겠지, 전화해서. 입 맞췄겠지, 안 봐도 뻔하지. 근데 아빠가 자꾸자꾸 옆에서 캐물으니까 사실 그게 그 투자할 건물 보러 갔다가 농지를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JTBC에서 취재를 했더니, 윤희숙 아버지가 이래요. 투자할 때를 모색하다가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건물이 나와 있더라고. 방이 8개라고. 8개를 임대료 방세 받으면 먹고 살겠다. 그래서 그걸 보러 갔어요. 전혀 윤희숙 아버지랑 윤희숙 말이 다르잖아요. 윤희숙 아버지는요, 신문에, 윤희숙 아빠 말도 그건 믿을 수가 없지만, 신문에 보니까 방이 8개짜리가 나와 있더래, 건물에. 그래서 그걸 월세 받으면 먹고 살겠다 싶어갖고 그걸 보러 갔대. 응? 애초엔 투자 건물을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가 해당 농지 얘기를 듣게 됐대.
어떻게 들었을까? 누가 이런 농지 얘기를 해줬을까? 그쵸? 이건 내가 보면 말도 안 돼. 그쵸? 근데 이분의 얘기가 더 웃겨요. 윤희석 아버지. 이 땅을 사면 앞으로 산업단지가 생기고 그 건너에 뭐 전철이 들어오고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농사를 짓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난 이거 진짜 궁금한 게 땅을 사면 앞으로 산업단지가 생기고 그 건너에 전철이 들어오고 뭐 어떻게 알아? 어? 스스로가 어디서 정보를 들은 거야. 근데 동네 부동산에서 여기 산업단지 생기고 여기 전철이 들어옵니다 이걸 확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어? 아니 스스로가 욕심이 생기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기하려고 갔다라는 걸 실토를 했어요. 어? 이게 오늘 JTBC 투자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우리가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이 정보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국민청원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냐 윤희숙이는 세종시에 있는 KDI에 근무를 했던 건 다 이제 나오고 있죠. 그 무렵에 인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KDI가 수주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죠. 윤희숙 땅희숙이 KDI 내부 정보 활용을 해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 권유를 당연히 했다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나이 80 먹어갖고 얼마나 돈을 벌겠다고. 여러분들 저도 저희 어머니가 1938년생이에요. 저희 어머니요, 이분보다 나이가 두 살 적지만, 저희 어머니 지금 무슨 어디 투기해갖고 뭐 돈 벌 생각 그런 거 전혀 안 하세요. 그냥 자식들, 손자들 어떻게 잘 사나 그런 거에 관심 있죠? 갑자기 나이 80을 먹어갖고, 어디 투자해갖고 돈 번다는 이런 생각 하시는 부모들이,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부모는 아니거든요. 그쵸? 무슨 돈 욕심이 있겠습니까? 살아봐야 10년을 살겠어요? 20년을 살겠어요? 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건 여러분들 윤희숙 부친의 투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윤희숙이는 아버지의 차명을 이용해서 본인, 이거는 윤희숙 분명히 이거는 8억 원, 저는 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을 가봤더니요. 어떤 식이냐면, 그 당시 윤희숙이 평당 25만 원에 샀대요. 그쵸? 평당 25만원에 샀는데 지금 이게 5-60만원 두세 배에서 네 배가량 올랐대요. 뭐 100만원 나간다는 소리도 있고 현재 8억원에 산 땅이 30억원 정도는 나간다고 해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안 판대요. 거래가 없대요. 여러분들 이렇게 호재가 있는데 누가 땅을 팔라고 하겠습니까? 어? 이런 호재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땅을 팔겠냐고요. 어? 안 팔죠. 얼마까지 올라갈지 알고 여기가 산업단지가 되면 농토가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런 땅이 만약에 전철이 들어오면 역세권이 되고 누가 팔겠냐고 그래갖고 이거는 지금 말이 공시지가만 30억 원이지 이게 50억인지 70억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부친의 당시 농지 매입 자금은 8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대략 30억 원, 4배가 정도 올랐다. 이를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입니까? 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8억 투자해갖고 30억 벌면 이거를 부동산 투기라고 안 하면 어? 대한민국에서 투기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 어? LH 정보 이용해서 거기서 뭐 아파트 사갖고 뭐 시세 차익 받고 따블 올라갖고 판 사람들 이런 사람 죄도 아니지. 결국은 윤희숙은 세종시에 특별 공급도 받았고 결국은 KDI가 몸통이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윤희숙 하나를 잡는데 여러분들 그치면 안 돼요. 윤희숙은요 2014년에도 KDI에서 근무했고 2016년 까지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KDI의 윤희숙의 선배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혜훈이에요. 이혜훈이도 KDI에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고 그 위에는 또 유승민도 KDI에 근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DI가 몸통이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이 KDI에 근무했던 윤희숙은 부장급밖에 안 됐는데
도대체 이 KDI에서 연구 용역을 수주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던 문재인 정부의 4년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이명박근혜 정부까지 싸그리 조사를 하면 결국 유니숙의 사퇴 쪽은 핵폭탄, 이거는 국민의힘에게는, 투기의 힘에게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KDI, 즉 이 세종시 미래 일반, 여러분들 이 세종시의 어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조성은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 KDI는요,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렸잖아요. 이거는 청와대에서 20만이 돌파하게 되면요, 청와대는 답변을 하게 되고 이거는 당연히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가 나서지 않아도 청와대가 직권으로도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가족 공모 사기 투기극이다. 불공정하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유니숙은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거는 국가 주요 정책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그 KDI라는 국가 주요 정책을 용역하기 때문에 한국개발원이들의 임직원, 저는 그냥 그 하라는 게 평범한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윤 의원의 땅이숙의 제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했어요. 요거는 좀 더 좀 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희숙 아빠의 사위, 그러니까 윤희숙한테는 제부, 동생의 남편이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했고, 그 사람의 이름은 장경상 씨입니다. 장경상 씨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3년 2월 말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으로 들어갔다가 2월 말에 들어갔다가 3월 말에 사표를 내고, 2013년 8월 바로 최경환이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때 기재부 장관이었죠. 기재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들어갑니다. 윤희숙의 제부가 최경환, 그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들어가고 1년 반 동안 근무를 한 후 바로 2016년 1월에 사직을 해요. 근데 2016년에는 본격적으로 윤희숙 아버지가 농지법 위반이에요. 벌써부터 위반은 걸렸어요. 그래서 5월에 땅을 사거든요. 땅은 5월에 매입을 해요. 자기는 몰랐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나가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윤희숙은 여기서 그치지 말고 조국 가족 털듯이, 그쵸? 조국 장관 가족 털듯이, 이거는 윤희숙 사위에, 윤희숙 아버지에 통장 내역 조사하고 돈의 흐름을 보면 이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윤희숙 아버지가 투기를 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도 윤희숙이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내가 까놓고 얘기하면 딸이 경제학자야, 딸이 무슨 재정복지 전문가야, KDI에서 근무를 해, 사위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했어, 내가 80이야, 내가 돈이 8억이 10억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어떤 아버지가 8억이라는 거금을 어디 땅을 살라고 하는데, 얘들아 나 여기 땅을 좀 살라고 하는데 어떤이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보고 우리 애들한테는 물어보지 않고 내가 땅을 사갖고 일약천금을 노려야지 하면서 연고도 없는 갑자기 세종시에 가갖고 땅을 사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설량 돈이 있다 그래도 어디에 땅 산지를 그럼 몰랐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진짜 이거 국민들을 바보로 하냐고. 윤희숙 아버지의 특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특검까지 가서라도 이 윤희숙 일가 사돈의 팔뚝까지 다, 조국 장관님 결국은 표창장 수사하다가 조국 장관님 동생까지 웅동학원으로 엮어갖고 오늘 또 2심에서 더 가혹하게 보석 취소하고 또 구속시켰잖아요. 사돈의 팔뚝까지 다 털어야 돼요. 예,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단순히 집을 지어서 농사짓고 살 목적으로
그렇게 땅을 3,300평을 산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골프 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응?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뭐 평당 100만원이니 150만원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유진숙의 아버지는 1936년생입니다 그 당시 땅을 살 때 2016년에는 80세였어요 응? 그리고 그 당시에 윤희숙 아버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갔다는데, 윤희숙 아버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1년에 두세 번 정도 마을을 찾아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2-3년 전에 부인이 아파서 못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남겼대요. 2-3년 전에 부인이 아파서 못 올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 이후에는 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윤희숙은 사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나 아니면 공수처를 철저히 받는 게 중요하다. 시작은 고도의 정치 쇼로 본인의 어떤 이 엄청난 비리를 막으려고 했지만, 이건 결국은 그거예요.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신이 대선에 오버를 했죠. 대선에 도전하는 순간 대선 후보 검증은 더 치열한 거죠. 그래서 잽싸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면 버틸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대선 후보 검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으로 아주 윤희숙을 수사하면 민주당 너네는 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랬는데, 윤희숙은 임차인도 사기였고 결국은 땅이 숙이었고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과 공모를 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윤희숙은 반드시 공수처 고발 및 청와대 청원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KDI다. 그쵸? KDI의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LH 전수조사의 버금가는 KDI의 전 현직 임직원들의 땅 투기 그리고 금융거래 반드시 밝혀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땅이숙 투기의 힘, 이제 민주당은 모든 화력을 땅이숙과 투기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여러분들도 내부 싸움을 할 때는 하더라도 이런 윤희숙의 이런 파렴치한 임차인 쇼하는 이런 대국민 사기극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고 속인 것이고, 거기에 윤희숙의 어떤 SNS, 페이스북에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고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해. 그러면 결혼할 때 호적 분리 안 하는 사람이 있나? 그럼 모시고 살아야지. 공직자는요, 직계가족은 당연히, 여러분들 윤희숙의 아빠가 저 농지를 사서 100억 원을 남기고 죽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거 누가 상속받습니까? 어? 그래서 무슨 여기에 연자제니 개소리라는 이준석이가 있는데, KDI 몸통 반드시 수사라. 여기 여러분들 저희가 올려드렸으니까 여기 한번 클릭하시고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국민청원 1인당 4번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다음 네이버를 통해서 4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톡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의 힘! 땅이숙! 아주 멋지게 포장해서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쇼를 했는데 결국은 다 핵폭탄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그래야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민들이 맨날 내로남불하면 민주당 욕먹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늘 당 정당 지지율이 빠지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니들이 해먹으면 더 해먹었지. 이익공유집단이, 많은 사람들이 아예 국민의힘은 누가 역시 아니나 다를까 니네가 어디 뭐 민주당 욕할 자격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론에서도 지금 윤희숙에 관해서는 다루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밝혀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뭐 리얼미터 뭐 조사를 보니까요,
윤석열 이재명은 뭐 20%대 뭐 지지율이 갇혀 있는 거 나오고 이낙연 후보는 뭐 지금 뭐 9%로 뭐 떨어졌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있고 지금 계속 뭐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습니다. 저는요 이낙연 총리가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뭐가 잘못 생각하고 있냐면 본인이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를 모른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금 NBS 이재명 26, 윤석열 20, 이낙연 9. 지금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지사를 더블로 알고 앞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가 넘어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만 보면 54%가 나오고 거의 그 20%대 이낙연은.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건 이낙연 후보가 진짜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민주당 안에서 자기를 비판하는 그 유튜브라고 하면서 그런 블랙리스트라는 그 것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 자기를 비판하는 저 같으면 제가 진짜 내가 이낙연이면 저는 오히려 저를 비판하는 유튜브들의 출연을 신청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낙연 본인이면 그 주변에 저는 이낙연을 옆에서 보면요 여의도에 갇혀 있고 전혀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똥파리들은 당원 게시판만 점령을 하고 SNS에서 이낙연 하면 우쭈쭈 하면 이낙연은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낙연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진짜 전통적인 친문 그룹들 있죠. 나 같은 사람들이 진정한 문파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다음 정권이 창출돼야 된다는 많은 시민들의 어떤 열화 같은 갈망을 이낙연만 몰라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정치에 갇혀 있고 주변에 똥파리들이 공보를 장악을 하면서 이낙연 자체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에게 열화 같은 성원을 받고 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아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재인 지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낙연 후보 진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저는 내가 저 같으면 그런 이상한 방송 나가갖고 계속 문재인 대통령 팔고 그런 것보단 나를 비판하는 데 저는 찾아갈 거예요. 내가 이낙연이라면 오히려 나를 비판하는 방송과 같고 정면으로 여러분들이 제기하신 의혹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오해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부딪힐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비판하는 방송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 방송을 나가지 않아요. 정말 웃긴 거죠. 그러면서 지지율 오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선봉에 서겠다. 당대표 때 뭐 했고 총리 때 뭐 했고. 그러니까 이낙연이 똥볼을 차는 거예요. 이제 와서 자기가 검찰개혁한다, 언론개혁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상식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너 왜 당대표 때 그건 안 했어? 너 왜 국무총리 때는 조국을 외면했어?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지지율이 빠지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분리뿐만 아니라 완전한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이런 것들에서 이낙연 도대체 뭐 했냐고. 그러니까 아쉬울 때만 개혁적인 사람인 척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본인이 8개월 동안 당대표로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조국을 위하는 척하면서 초선 오적이라는 오영환이나 이런 애를 대변인 시키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빨리 주변의 관심매들에서 벗어나라. 왜 그러냐면 저는 이낙연 후보가
외연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빨리 여의도의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벗어나고, 그래서 본인이 돌팔매를 당하더라도 이동형 TV도 나가고 김용민 TV도 나가고 새날도 나가고 여기저기 나가서 정말 욕을 먹더라도 부딪혀봐라. 그럼 지지율 오른다. 전 진짜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정말 또 사람들이 싸울 땐 강하지만 이낙연에 대해서 오해했던 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미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만한 용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용기도 없고 그냥 이제 검찰개혁, 그냥 조국 장관님에게 마음 아파하는 똥파리들이나 그러니까 저게 있어요. 이낙연 지지자나 이재명 지지자들의 공통이 뭐냐면 조국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잖아요. 유일하게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 이거 갖고 이 이탈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조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검찰개혁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낙연이 지가 당대표일 때는 안 하던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이제 와서 내냐? 진보와 보수,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지지자와 이낙연 지지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 조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언론개혁을 하니 검찰개혁을 하니 있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사람들이 바보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낙연 옛날에 여러분들 어떤 이제 와서 내가 이제 이낙연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얘기해드리면 이낙연이 국무총리일 때 그런 소리도 많이 돌았어요. 어느 날 장관을 불러서 차에게 그 총리 그 차에 태우고 가다가 장관에게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다가 자기가 어떤 뭐 원하는 답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갑자기 수행에게 차를 세우라 그러더니 대로변에서 내리라고 했다라는 설화도 있어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정치권에서 유명한 그런 일도 있고요. 그 이낙연은 인식이 대한민국엔 대학이 세 개밖에 없다. 첫 번째 대학은 서울 법대, 그 다음에 서울대, 그 다음에 서울이 아닌 일반대,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식 자체가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앞뒤가 꽉 막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요, 그냥 늘 기득권에서 살았어요. 이낙연은 기득권에서 살았어요. 이낙연이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친노 친문에 어떤 역할을 했나요? 국회의원 4선하고 전남도지사하고 하여튼 늘 그런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편안한 길을 선택하면서 정치 인생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좀 안 됐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의 국무총리 시절에 지지율이 막 40% 넘어갈 때 그때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저는 이낙연 총리가 전 총리가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좀 정신이 번쩍 들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때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낙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이낙연을 얼마나 응원했습니까? 국무총리 할 때. 근데 왜 본인이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수세에 몰렸는지 저는 본인만 몰라요.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돌아섰는지를 사실 여러분들 진짜 용기 있는 정치인은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제가 여태까지 정치권 옆에서 보면요 훌륭한 정치인은 자기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노무현이에요.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은 자기를 비판하는 정치인들과 비판하는 참모들을 더욱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이낙연은 그게 부족해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앞에서 말을 못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면 지금의 이낙연 주변은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낙연이 모두 내가 지지율이 떨어져도 캠프 탓이라고 할 사람이고 지지율이 올라가도 본인 탓이라고 생각할 사람이지 왜 본인의 지지율이 이렇게 40%에서 한 자리까지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모른다는 데에서 이낙연의 가장 심각한 저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이유가 있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단지 사면 발언을 했다 그래갖고 이낙연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면 발언은 이낙연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이낙연의 사면 발언은요, 이낙연의 오만함이었어요. 아, 어차피 대선 후보는 나야. 내가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지난 1년 전에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차이 알고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지율이 40%가 넘었어요. 그때 이재명 후보는 10% 후반대, 때로는 10% 초반, 후반 요 정도 나올 때예요. 더블이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10몇 프로, 그 당시에 이낙연 40몇 프로, 막 이 정도 나올 때요. 그러니까 이낙연의 사면 발언은요, 그 오만함에서 나온 거예요. 어차피 내가 대통령 후보니까 외연 확장을 한다는 생각으로, 어차피 본인이, 나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이니까, 어차피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나를 지지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사면 발언을 해야 됐다. 라고 하면서 그게 떠든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응? 그러니까 오만함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응? 무슨 개혁을 이뤘다고, 당대표 때 뭘 했다고, 응? 당대표 때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뜬금없이, 응? 박근혜 사면 발언을 하니까 당 지지자들이, 아, 저 이낙연이 8개월 동안 당대표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했어요. 응? 이낙연이 사면 발언할 때 얼마나 부글부글했어요. 당대표 할 때 얼마나 답답했어요. 1개월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매달 지지율 깎아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낙연에 대해서 몰라요. 저는 이낙연이 그동안 뭐 전남 지사까지만 한 걸 알고, 사실 이낙연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고 초대 국무총리 할 때는 저는 박수를 쳐줬고, 늘 시원한 사이다, 대정부 질문할 때, 얘기할 때 응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제가 의문점이 들었던 거예요. 왜 이낙연이 문재인의 후계자지? 내가 적어도 아는 이낙연은 친노 친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이낙연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지? 민주주의의 위기 때마다 도대체 뭘 했지, 이낙연이? 그 엄먹했던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전남지사 하면서 띵가띵가 하고 놀고, 어? 호의호식하고 전남지사 하면서 자기 고향 가갖고 이렇게 했고, 도대체 이낙연이 뭘 했지? 저는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당시에 박주민, 이낙연 당대표 선거할 때 저를 엄청 비판했어요. 근데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박주민은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고, 박주민은 앞으로 많은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나도 잘 모르는 이낙연이 문재인의 후계자라고 하면서 그냥 대권 후보가 되는 것은 저는 필패라고 생각했어요. 이낙연이 도대체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문재인의 후광을 받아갖고 대권 지지율이 40% 나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을 대표가 돼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당대표 되어서 검증받아야 된다고 끝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낙연은 검증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 박주민은 공식적으로 누구보다도 개혁적인 사람이야. 박주민 하면 잘할 것 같아. 그쵸? 박주민 하면 잘할 것 같아. 인정. 근데 박주민도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는, 과연 박주민이 개혁적인 사람이지만 대선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였어요. 그쵸? 박주민이 개혁적이고 민주당에서 우리의 말을 대변해주고 훌륭한 정치이긴 하지만, 대선이라는 싸움에 재선 의원이 당대표를 했을 때 과연 여러가지 위기 때 박주민이가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우선 이낙연을 검증이 중요하다. 왜 그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낙연을 당대표를 시키면 이낙연은 당대표에서 나갈 수밖에, 당대표를 하게 되면 8개월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생각해 보시면, 그쵸? 그는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당대표를 그만두고 나가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그 다음 당대표는 무게감 있는 중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주민 대
이낙연에 붙었을 때 이낙연의 검증이 우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박주민이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당이 개혁적으로 나가고 좋을 수는 있겠지만 박주민으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낙연은 검증을 받지 않았어요. 조용히 있다가 그냥 지금 같은 경선에 임했겠죠. 근데 이낙연을 당대표로 시키는 순간 8개월, 그러니까 100, 그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새로운 당대표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네가 이낙연 밀었잖아 라고 원망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원망 들어도 돼요. 그렇죠? 이낙연 때문에 개혁이 후퇴한 면은 있으니까. 그러나 개혁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검증받지 않고 마치 본인이 문재인의 후계자인 척하면서 대권 후보에 나오는 거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정치 상식으로는 이낙연은 친노와 친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친노와 친문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시켰거든요. 그렇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국무총리를 호남 트라우마 때문에 이낙연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이제 와서 친노 친문의 적자? 나는 그거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물론 이재명 지사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떻게 이재명 지사라고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낙연 지지자와 이재명 지지자가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가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거고. 어쨌든 이낙연 후보에게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있냐. 적어도 이낙연 후보가 저는 두 자릿수는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이낙연 플러스 이재명이라는 두 후보의 공통 지지율이 저는 50%가 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주정의 단일화 어떤 한 명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땐 이낙연의 우리는 앞으로 모습을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이낙연은 절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이낙연은 이대로 가면 이미 많은 290만의 유튜브들이 뭐 중복된다 그래도 150만 명의 민주당원들을 적으로 만들었어요. 블랙리스트라는 걸 만들면서 여의도에 갇히고 똥파리들에게 갇혀서 이대로 나가면 이낙연은 절대 제가 보면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없어요. 이낙연의 마지막 저는 인간성을 보고 싶어요. 어떤 인간성을 보고 싶냐. 10월에 10월 10일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될 때 과연 이낙연이 자기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과연 이재명 지사의 캠프에 선대본부장을 맞냐 안 맞냐를 저는 마지막으로 이낙연의 인간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낙연이 진정으로 패배를 인정을 하고 이재명 지사를 힘껏 돕는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낙연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라고 확정이 됐을 때 과연 윤석열 찍겠다는 자기 지지층을 어떻게 이낙연이 다독이냐의 그 모습도 이낙연의 임무입니다. 그렇죠? 자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안에서 윤석열 찍겠다는 말도 나오고 이재명 지사와 그렇게 엄청난 네거티브 선거가 벌어졌는데 양쪽 진영에서 진 사람이 이것은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졌을 경우에 본인 자기 그러니까 진짜 큰 정치인들은요 자기 지지층들에게 자기를 위해서라도 타 후보를 찍으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저는 이낙연에게 그동안에 우리가 비판했던 것들이나 이낙연에게 오해했던 부분을 저는 박수를 쳐줄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지지자들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 갖고 싸울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지지자분들도 이낙연을 죽여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민주당 후보로는 될 수 있지만 이낙연 지지자들도 착각하는 게
입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고 하면서 이재명이라는 가장 민주주의에 강력한 후보를 일베놈들보다 더 심하게 공격을 하고 이재명을 죽여서 어떻게 이낙연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냐. 그거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 저들에게 정권을 뺏기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야 치열하게 싸우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때는 진짜 이거는 후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추미애 후보님, 정세균 후보님, 그리고 이낙연 후보 모두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 됐을 때 모두가 손을 잡고 이재명을 외칠 수 있는 정말 그런 분위기의 선거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됐을 때 선거는 이기는 것이고 분열됐을 때 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모습도 이낙연은 선거도 중요하지만 본인 지지자들을 어떻게 다독여서 대선에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보여줄 건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이낙연의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은 이낙연 최대의 피해자는 조국과 추미애. 먼저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4.7 재보궐선거 이후의 상황과 그 전의 상황을 좀 비교해 봅시다. 이게 제가 늘 이 정치는 좀 흐름을 봐야 되는데 특히 4.7 재보궐선거에서 저는 굉장한 민주 진영의 특히 그 아마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이 가장 분노한 게 4.7 재보궐선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시점이 4.7 재보궐선거 이후에요. 자세히 보시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지사가 오히려 막 서로 이재명 지사가 따라가는 입장이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4.7 재보궐선거가 분수령이었어요. 왜 그런 분수령이었냐면요. 제가 그 현장마다 여러분들 박영선 그 당시에 서울시장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현장에서 다 찍었는데 선거는 다녀보면 알아요. 뭘 아냐면요. 박영선 후보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민주당의 당대표가 그 당시에 이낙연이었거든요. 이낙연이 지원 유세를 나가요. 그렇죠? 다 돌아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한마디로 이낙연이 진짜 40% 막 이런 미래의 대권 후보다 그러면요. 박영선은 안보로 오더라도 이낙연 보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요. 그게 언제냐면 2016년 총선이었어요. 그렇죠? 2016년 총선 때 문재인이라는 그 당시에 민주당의 평범한 당원은 대통령 후보 깜이었을 뿐이지 당직을 아무것도 맡지 않고 있었죠. 기억나요?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걸 내려놓고 여기저기서 부산에 출마하라는 소리도 전부 내려놓고 후보 지원 유세를 다녀요.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 지원 유세를 다닐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 그때 다 따라다녔잖아요. 그 지역에 국회의원 보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재인 보러 엄청난 인파가 몰려요. 그게 바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의 힘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제가 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박영선을 오히려 기다려요. 이낙연이 나오는 거는 별로 사람들이 감흥이 없어요. 아, 그래서 야, 민주당이 과연 이낙연이 대권 후보가 될 것인가?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막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는 뭐 이낙연의 뭐 그 정도밖에 까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박영선이라는 후보가 좋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40%나 선거에 표를 얻었어요. 저는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가장 잘못한 점을 꼽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뭘 가장 잘못했냐, 그 당시에 민주당은요 4.7 재보궐선거의 패배를 조국과 추미애로 돌리는 거예요. 되게 놀란 거예요. 그쵸? 4.7 재보궐선거를 패했더니 가장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40%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을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추미애 대표가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쵸? 선거는 비록 졌지만 40%를 지지해준
서울 시민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재보궐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조국과 추미애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초선 오족은 나와서 조국 장관 사퇴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고개를 숙여요. 그럼 뭐가 되냐? 윤석열이 옳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때부터 분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낙연의 지지율은 뚝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추미애 장관은 이 속에서 천불이 나죠. 제가 그래서 이낙연의 최대 피해자는 조국과 추미애다라는 말은요. 재보궐 패배의 원인을 잘못 찾은 게 바로 민주당이었고 그 이후에 이낙연은 추락하기 시작했고 개혁의 힘은요. 민주당의 가장 큰 힘은 개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개혁하라고 180석 줬더니 막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하죠. 개혁은 어디서 나오냐? 견고한 지지층의 힘인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은 단 한 번도 대선을 위해서 개혁을 늦춰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치 언론에서는 민주당 지지층들의 일부가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나 나나 강성 지지층이 아니에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당연히 민주당에게 180석의 힘을 줬다는 것은 지지자들이 과거 개혁을 안 했을 때 민주당의 앞날이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민주당이 개혁을 안 했을 때 저들에게 어떻게 되치기 당하고 우리가 얼마나 개혁에 대해서 소홀히 했을 때 결국은 지지층들이 분산되고 외환 확장도 안 되고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견고한 지지층들의 개혁의 요구는요. 결국 민주당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걸 모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강성 지지층들이라고 하면서 조중동에게 반성문을 썼다는 거에 가장 큰 민주당의 패착이었던 거예요. 개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4.7 재보궐선거가 끝났을 때 저는 가장 민주당이 답답했던 게 문재인 정부는 개혁정부죠. 정부 자체가 개혁정부예요. 그러면서 선거에서 진 거를 원인을 개혁 피로감이라고 얘기해요. 개혁 피로감 때문에 선거를 졌다. 그럼 개혁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만큼 개혁이 힘들다는 거를 민주당이 느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견고하게 개혁에 힘을 달라라고 하면서 지지층을 향해서 반성하고 지지층을 향해서 힘을 달라고 어필을 하는 정당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은 민주당이라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라는 주체적인 사람들도 진짜 잘해야 되지만 그 개혁을 저항하는 세력들이 세면서 할수록 개혁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찰이 저렇게 센 인간들이었나? 사법부가 저렇게 센 인간들이었나? 언론이 저렇게 센 인간들이었나? 새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거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천불이 났던 게 검찰개혁에 맞섰던 추미애를 거칠다라고 민주당에서 비판을 합니다. 그렇죠? 추미애 장관을 민주당에서 거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개혁이 어떻게 부드럽고 개혁이 유연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저항 세력들의 반항이 만만치가 않은데 저쪽에서 칼을 들고 절대 개혁 안 된다면서 칼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맨손으로 아 개혁 저희가 그러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죽기 살기로 개혁을 저항을 하는데 개혁을 진행하는 사람 저쪽에서 칼을 들면 개혁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반대 세력을 제압해서 개혁이라는 어려운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개혁이 쉬우면 여러분들 그건 개혁이 아니죠. 정말 검찰개혁도 그랬고요. 저는 추미애 장관은 정말 민주당의 대선을 빛내는 사람이고 이낙연의 최대의 피해자라고 제가 이거 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낙연은 수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낙연은 민주주의 사람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겪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낙연을 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낙연 캠프는 알아야 돼요. 이낙연이 국무총리 때 응원했던 사람들이 이낙연이 지지율 40%일 때 40%까지 나갔던 원동력은 여기 지금 채팅창에서 이낙연을 비판했던 사람들이에요. 응원에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과거 지금 이낙연을 비판하지만 이낙연이 국무총리일 때 응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돌아섰는지 이낙연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응? 정말 왜 그러면 추미애가 가장 피해자냐? 저런 민주적이지 않고 민주당 후보답지 않은 이낙연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지지율을 떨어지면서 반사 이익을 누가 보냐? 이재명 지사가 보는 거예요. 이낙연이 너무너무 민주적인 민주당 사람 같지 않고 응? 그에 반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개혁적인 성남시장부터의 어떤 행정가로서 그리고 이재명만큼 토론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과 비교가 가장 되는 거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직도 없고 대선에 나올 마음도 없다가 나중에 뛰어들면서 결국은 개혁국민운동뿐만 아니라 촛불시민들이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하면서 외쳐주니까 추미애 장관은 초기에는 지지율이 민주당 안에서 10%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왜 추미애는 지지율이 빠지냐? 이낙연 때문이에요. 이낙연 때문에 추미애의 지지율이 빠지는 거예요. 저런 이낙연이 모습이 실체가 드러나면서 혹시나 이재명 지사가 선거에서 50%를 못 얻어갖고 결선 투표까지 가면 혼란이 올까봐 추미애를 심적으로 지지하지만 이낙연은 안 된다는 생각에 추미애에게 마음은 가지만 투표를 이재명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쵸? 이재명 지사가 혹시나 아슬아슬하게 이제 이낙연과 선거를 통해서 결선 투표를 바로 거치지,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낙연이 혹시나 치고 올라올까봐 마음은 추미애,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추미애 이 세 명을 비교했을 때 가장 민주당다운 사람은 추미애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응? 이제 와서 이낙연 검찰개혁 한다라고 떠드니까 추미애 장관이 뭐했어요? 당대표 할 때 뭐했냐? 국무총리 할 때 뭐했냐? 이제 와서 그때는 못하고 왜 지금은 못하냐? 라고 추미애 장관이 현실 직시하게 해주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추미애가 좀 독선적이다. 물론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응? 검찰을 괴물 만든 게 70년이나 검찰이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했던 사람들은요. 민주주의형도 방관했던 거예요. 우리가 두 번의 권력을 잡았을 때 저들이 저렇게 세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훌륭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훌륭했지만 검찰이 지금같이 본인들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네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님, 추미애 장관님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검찰은 자기들의 민낯을 보여주면서까지 검찰개혁을 저항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만큼 민주진영의 개혁의 강도가 셌기 때문에 검찰은 그동안 꺼내지 않아도 될 카드까지 꺼내면서 조국 가족을 도륙시키고 검찰개혁 추미애 장관도 아들의 문제를 꺼내면서 끝까지 공격한 거거든요. 어? 저는 윤석열이 지금 대선 후보가 됐지만 저는 윤석열이 아닌 다른 검찰총장이라도 똑같은 짓거리를 했을 거예요. 왜? 윤석열은 단순한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든 검찰총장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은 조직에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아니라도 검찰개혁을 저항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똑같은 짓거리를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응? 그랬는데 응? 검경수사권 조국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검찰과 맞설 수 있었던 그 기틀을 만들어 놓은 건 조국이죠.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돌출했던 게 바로 조국 장관입니다. 응? 민주당 여러분들 가장 이낙연과 그의 세력들이 가장 표 다 깎아먹었던 게 언제? 이낙연의 지지율의 붕괴는 바로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4월 재보궐선거의 패배를 조국과 추미애 그때 송영길도 조국
조국 장관 검찰 사태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거는 완전 민주당이 제대로 똥볼 찬 거죠. 조국에 대해서 반성하는 순간 윤석열이 옳았다가 되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은 추미애나 조국 장관이 키워준 게 아니라 민주당이 키워준 거예요. 민주당이 사실상 국무총리가 총리 시절에 적극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책임 총리로서 윤석열을 제압을 했다 그러면 저는 오만방자한 행위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전부 청와대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민정,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도 김조환인가? 전부 뒷짐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은 나설 수 없어요. 그렇죠? 임명권자가 검찰총장과 맞서는 모습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잘못됐던 거예요. 윤석열을 키워준 거는 민주당이에요. 추미애와 조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추미애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민낯을 보였고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했고 검찰개혁에 명분을 줬던 거예요. 근데 4월 7일 선거가 끝나니까 민주당은 추미애 탓을 했어요. 조국 탓을 했어요. 응? 검찰개혁에 무리수를 둬서 여론이 바뀌었다. 조국을 넘지 못해서 또다시 사과를 하고 응? 조선일보와 조중동 수구 세력들과 정말 칼든 강도에게 우리가 너무 좋은 물건을 많이 갖고 있어서 미안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안에 칼 들고 들어온 강도에게 우리가 집안에 좋은 물건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강도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죠. 아니죠.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은요 40% 지지층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어야죠. 이런 부족한 민주당에게 40%를 지지해준 견고한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개혁을 더욱더 박차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혁에 미진했기 때문에 왜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민주당 후보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선거에서 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응? 정말 민주당은 진단부터 잘못됐고 그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처방전 약이 잘못 나온 거예요. 어떤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4.7 재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을 조국과 추미애로 잡는 순간 일단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약이나 잘못 나온 거고 그래서 초선 오적이라는 새끼들이 국회 정동관에서 조국 스타트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개소리를 한 거고요. 처방이 잘 됐다고 생각해봐요. 아 우리가 저 적폐세력들의 개혁의 저항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 우리 지지층은 180석이라는 힘을 줬고 그 힘은 개혁을 하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의 속도를 더욱더 가열차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지지층에게 반성문을 쓰고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제대로 된 처방을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반성문이 아닌 오히려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사실상 중단사태가 나오고 민주당은 오히려 코로나 사태와 민생에 힘쓰겠다. 처방이 잘못됐다.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전이 잘못 나온 거예요. 제가 보면 지금 언론 중재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이것도요. 너무너무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저쪽에서 저항이 센 거죠. 검찰 개혁만큼 힘든 게 언론 개혁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검찰은 어떤 거를 개혁해야 되는지 보이죠. 검찰은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인사권으로 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언론의 영역은 어디예요? 민간 영역이에요. 그렇죠? 언론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공적인 힘으로 개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이라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법 테두리 안에서 민간 영역의 언론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이에요. 홍보전이 필요해요. 여기에 언론자유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1위를 달린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엄청난 언론 자유예요. 그렇죠? 근데 언론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뭐예요? 언론의 신뢰도가 낮다는 건 뭐예요? 언론이 가짜뉴스의 진원지고. 그렇죠? 아니면 말구식으로 언론이 기사를 쓰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자들이 오고. 이거는 민주당이 제대로 짚은 거예요. 응? 언론중재법을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하면요. 이 언론중재법은 언론을 징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디 가서 언론중재법 갖고 주변 사람들이 싸우면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언론중재법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다라고 반드시 알려주시면 사람들이 끄떡끄떡 할 거예요. 응?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다. 응?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야 돼요. 저는 추미애 장관님 정말 지지율이 오르지 않죠. 추미애 장관을 심적으로 응원하는 사람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낙연이라는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은 불안한 마음에 마음은 추미애, 투표는 이재명으로 하는 거죠. 제 말 여러분들 정확하죠. 마음은 자꾸 추미애로 가는데 투표는 이재명에게 할 수밖에 없는 현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는 사실 추미애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추미애 말 한마디 어떤 대선 후보 토론 같은 거 들으면 어떻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저렇게 대신해 주냐. 마음은 이미 추미애에 가 있는데 이낙연이라는 민주당에서는 절대 대선은 안 되는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투표를 이재명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낙연의 최대의 피해자는 조국과 추미애인 거예요. 조국 장관이 저렇게 당하는 이유 뭐죠? 검찰개혁 정광석 같이 해냈어 봐요. 검찰은 오히려 저항 대신에 자기네들이 살 길을 찾았을 거예요. 총리 때 뭐하고 당대표 때 뭐하고 조국 장관 이제 모든 거를 잃게 생겼으니까 이제 와서 검찰 개혁한다. 저는 이낙연이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뻔뻔한 처사죠. 저는 민주당 이낙연 캠프의 가장 큰 잘못은 현직 의원이 많다 그래갖고 지지율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 과거 구태한 정치예요. 어떤 정치인들이 옆에서 많이 줄 서갖고 이낙연 주변에 정치인들 엄청 많죠. 국회의원들. 과거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으면요. 대의원표가 그쪽으로 쏠리니까. 아, 자기네들이 응? 뭐 대세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온라인 당원, 이제 그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온라인 당원을 만들면서 그때 기획한 게 최민희 의원이에요. 이제는 어떤 국회의원들의 그 국회의원도 한 표고 온라인 당원도 한 표거든요. 이 구태연한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낙연 캠프가 결국은 광장의 정치를 잃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광장의 촛불의 마음은 조국과 추미애한테 가 있는데 이낙연은 오로지 자기 옆에 줄 서는 정치인들이 많으면 자기가 대세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가장 멋진 선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추미애다운 선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추미애 장관 주변에 현직 의원들이 도와주고 그러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이 추미애 장관도 아주 힘이 나겠죠. 그러나 의원들 10명이 옆에서 도와주든지 의원들 5명이 도와주든지 그런 모습보다는 차라리 현직 의원 한 명도 캠프에 없지만 시민들과 함께 대선을 뛰는 최초의 정치인이에요. 민주당 후보예요. 그렇죠? 그 어떤 정치 세력도 추미애를 돕지 않지만 오로지 시민들, 촛불 시민들과 함께 추미애는 지금 이 대선 레이스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시민들 믿고 나와서 그렇게 정세균 후보 주변에 의원들이 많이 줄 서 있어도 정세균 후보보다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또 깨어있는 시민들의 촛불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현직 의원이 없고 그러지만 추미애는 여러분들 이번에 큰 걸 얻었어요. 저는 추미애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나 이낙연 후보님이나
추미애 후보님 셋 중에서 가장 큰 걸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추미애 후보님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제가 추미애 후보님을 지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추미애는 과거에 본인이 26년 동안 정치를 하는 순간 국회의원 25년하고 법무부 장관 1년 1개월을 했습니다. 추미애에게 없던 게 생겼어요. 그게 뭐죠? 코어 지지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추미애에게는 다음이 생긴 거예요. 정치 인생 30년 40년을 해도 코어 지지층 하나 얻지 못하고 은퇴하는 사람들 많아요. 배지에 30년 40년 정치하고 배지 5개 6개를 달고도 은퇴하지만 절대 코어 지지층을 얻지 못하는 지지층 그러고 은퇴하는 정치인들 많은데 추미애는 코어 지지층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는 적어도 너무 강직한 이미지가 있을지언정 추미애는 절대 적폐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줬다는 거예요. 정치가 추미애의 정치는 세련되진 못했어요. 제가 보면 추미애는 세련되지 못했지만 적어도 추미애는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안 한다는 걸 확인시켜줬다는 거예요. 그게 큰 가장 큰 추미애의 저는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라는 민주당의 정세균까지 이 네 명의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멋진 레이스를 하고 가장 큰 수확은 추미애가 얻었다. 저는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추미애가 없었다 그러면 민주당의 대선 선거는요 거의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됐을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추미애라는 후보가 대선에 나오지 않았으면 모두가 이재명 후보 떨어뜨리려고 반 이재명 연대를 해갖고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가 들어오는 순간 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개혁. 추미애가 없었다 그러면 과연 이낙연이 개혁이라는 얘기를 꺼냈을까요? 꺼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보면. 그렇죠? 추미애가 없었다 그러면 민주당 대선 토론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후보가 있었을까요?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사실상 대권을 잡으려 그러면 중도 확장은 필요하죠. 솔직히 추미애 장관님 알아요. 본인이 1등 못할 거. 그러니까 마음 놓고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고 외연 확장보다는 추미애는 지금 코어 지지층이 필요한 거예요. 응? 추미애는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추미애가 없어. 추미애가 개혁이라는 화두를 들고 치고 나오니까 이낙연 후보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당하게 묻는 거예요. 대선 후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지지율을 올리려고 개혁에 하면 언론개혁에 대해서 말하기 껄끄러워하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하기 껄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다반사예요. 그러나 추미애가 끼었기 때문에 나도 개혁하겠다. 너도 개혁할 거냐? 너도 개혁하겠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 대선이 결국은 민주당 대선이 반 이재명 선거가 되면서 네거티브 선거가 될 뻔한 거는 개혁적인 누가 더 개혁적이냐라는 하나의 화두를 던진 거예요. 응? 저는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없는 선거라고 생각해요. 추미애 다음 정치에 있어서 추미애는 25년간 여의도에 갇혀 있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법무부 장관 1년 1개월을 하면서 너무나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25년 동안 얻지 못했던 물론 외롭고 혼자만의 검찰과의 대결이었지만 추미애 뒤에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여의도에 갇혀서는 절대 얻지 못하는 소중한 가치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그냥 육선 지역구에서 정치하다 그러면 그냥 여의도에 갇혀있는 정치인이 될 뻔했을 거예요. 근데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공격을 당했지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한 겁니까? 이 물음에 그 어떤 후보도 추미애가 잘못했다고 얘기 못하죠. 그쵸? 당에서 그리고 동지들이 배신할 때 그러면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될 검찰 개혁을 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누구도 추미애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못하죠. 그 누구도 네가 잘못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민주당 자체가 검찰 개혁을 반대한 거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님이 지지율이 안 나와서 속상해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추미애는 그 누구도 대선 후보들만 얻을 수 있는 정치인들,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추미애에게 열광하고 코어 지지층을 얻었다는 거는 앞으로 추미애는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비록 옆에 국회의원, 현직 의원들은 없었지만 여의도에 줄 서는 정치가 아니라 광장에서 인정받는 정치인들이 결국은 큰 일을 내더라. 노무현도 노사모라는 광장에서 인정받은 정치인이 결국은 대권을 잡았었고 여의도에서 인정받았던 이인재는 결국은 떨어지더라.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렇죠? 적어도 추미애는 촛불 시민들을 배신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광장의 정치가 여의도를 이긴 적은 여의도의 정치가 광장을 이끈 적은 없다. 박근혜 탄핵도 그렇고 87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늘 여의도가 광장을 따라왔다. 추미애의 선택은 옳았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여의도가 광장을 이긴 적은 없다. 늘 광장이 나섰을 때 여의도가 그제서야 여의도의 문법을 깨고 나오는 그게 정치였다. 비록 지금 추미애 주변에는 현직 의원들이 없고 동료들이 외면을 해서 외로울지언정 추미애는 더 큰 걸 얻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끝까지 대선 레이스까지 외롭지 않는 우리 촛불 시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송영길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송영길이 당대표 딱 됐을 때 가장 선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전히 분리해라. 그래서 나머지 6개의 수사권도 박탈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를 했는데 그때 송영길이 사실상 굉장히 거리를 뒀어요. 거리를 뒀는데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선을 걷던 송영길이 요즘은 굉장한 그 언론 개혁에는 선봉장 역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언론 중재법 당 대표가 시원찮으면요 이건 못 밀어붙여요. 근데 송영길 대표가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인데 그럼 왜 그럴까를 봐야 돼요. 처음에 송영길이 여러분들 입법 독주 비판이니 막 그러면서 중도층을 꺾여놔야 된다. 코로나 극복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부동산 문제를 잡겠다. 이걸로 사실 당대표가 됐어요. 그때 우리가 많이 송영길 비판을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 요즘 보면요. 최고위원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 통과시켜라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송영길이 직접적 막 얘기해요.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다.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 뭐 언론에 재갈 물리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가짜뉴스를 저렇게 지켜만 볼 것이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송영길은 이런 본인의 어떤 처음에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검찰개혁은 좀 뒤로 하자라고 했던 송영길이 나섰냐.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민주당 우리 지지층들에게 사실상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 지지층의 요구인 개혁법안은 안 할 수가 없고 특히 송영길이 그래도 당대표 때 뭔가를 해냈다는 성과물이 필요하죠. 아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당대표 때 나중에 뭐 해냈다라는 성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송영길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했다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잖아. 응? 근데 송영길이 언론개혁 언제 자중에 앞으로 송영길이 정치할 때 언론 정벌적 손해배상 그 당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밀어붙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과물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대선 주자들 있잖아요. 추미애 후보를 빼고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나 두 분 다 사실상 개혁에 대해서 크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특히 1위 후보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언론개혁법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하면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나
때로는 뭐 당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왜냐면 이분은 지금 민주당의 선거보다는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 후보들의 짐을 덜어주는 대선 후보들이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대선 후보들은 신중론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언론단체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선 후보들에게 부담이 그쵸? 부담이 많이 가중이 되잖아. 아니 당에서 밀고 나가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당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당이 알아서 할 겁니다 라고 하면 대선 후보들에게 부담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여의도 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송영길 대표가 언론에 대해서 일을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광주 그 건물 붕괴 사건 기억나세요? 광주 붕괴 사건 때 그게 6월 17일 날 일어났었는데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건 있을 때 송영길 대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그 붕괴되는 거 조금 그 버스 운전사가 본능적으로 엑셀만 조금 밟아서도 조금 그 얘기를 했더니 언론에서 그거를 피해를 버스 운전사에게 전가했다라고 하면서 이 그 송영길 그 당시에 대표가 얘기하는 것을 완전 왜곡해갖고 그때 송영길을 완전 빡쳤었대. 송영길이 그때 이딴 언론이 어딨냐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송영길이 그때 엄청 빡쳤었대. 그래갖고 송영길이 응? 아 언론개혁 내가 당대표 때 검찰개혁을 방해했다라는 소리 뭐 이낙연 지금 나오고 있듯이 지금 당대표로서 뭔가 문재인 정부에서 왜 그러면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민주당이 사실상 숙명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당대표일 때 욕을 먹더라도 나중에 지지층들에게 반발을 사지 않으려면 본인의 성과물이 필요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중재법에 송영길이 목숨을 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8월 30일 날 왜구들이 왜구 긴토론을 하겠대요. 일명 필리버스터 막말 대잔치. 왜구들이 하는 건 필리버스터가 아니에요. 막말 대잔치 왜구 긴 얘기를 하겠대요. 이거는 민주당의 호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 언론이 언론중재법을 뭐 언론재갈법 그 다음에 언론탄압법 뭐 문재인 정부 그 보호하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 해갖고 진짜 언론중재법이 뭔지 여러분들 주위에 정치에 대해서 약간 무관심한 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쵸? 그냥 언론중재법 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언론 탄압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필리버스터 하면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 민주당이 사람이 더 많아. 어?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의원은 민주당이 훨씬 많아. 그러면 여태까지 언론이 왜곡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뭐라 했죠?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해서 언론중재법을 만들었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거든.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여태까지 언론이 언론재갈법이라고 얘기한 거를 민주당 의원들 정청래 의원이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송영길 대표가 직접 얘기한대요. 이거는 가짜뉴스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결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다는 것을 필리버스터를 여러분들 통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필리버스터 하면 외국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민주당도 국회의원이니까 토론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오히려 저 필리버스터를 국힘당이 신청한다는 거는 오히려 민주당이 왜 언론중재법이 필요한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그렇지 우리 측에서 보면 홍보 기회죠. 잘못된 언론들이 언론 적폐들과 업자들이 이렇게 기득권들이 방해하는 왜곡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이거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고 가짜뉴스 피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의 보호하는 법이다 라고 하면서
저는 필리베스터 나쁜 거 아니다. 어, 쟤네들이 지금 똥벌 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과감하게 이렇게 언론 개혁법을 추진할 수 있었던 거는요. 지금이야 적폐 세력들이 뭐 재갈법이다 그러면서 계속 민주당을 공격하다 보니까 언론 개혁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뭐 여기도 반대하고 저기도 반대한다 그러고 좀 초창기에는 언론 개혁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60% 이상이었어요. 초창기에 언론 개혁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언론 개혁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부담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을 수 있었고 지금이야 언론 개혁에 대해서 좀 언론들이 일제히 뭐 악법이다 말하고 여기저기 만약 민주 진영에서도 반대하는 척 하면서 계속 왜곡을 시켜서 여론이 많이 나빠졌는데 사실 여러분들부터라도 언론 중재법이 아니라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이번에 언론 개혁을 하기 언론 중재법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가짜 뉴스 구제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언론 개혁이라고 얘기하세요. 차라리 언론 중재법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요. 언론 개혁을 위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언론 개혁에 나섰다라고 얘기하면 더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첫째,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뭔가 개혁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시작부터 검찰개혁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송영길을 많은 비판을 받자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송영길은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한 가지 뭔가 개혁의 성과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앞장서서 현재 언론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두 번째, 어차피 이런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이나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돌아갈 질문인데 본인이 나서서 당대표로서 민주당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 결국은 언론의 피해자, 언론이 어떤 식으로 왜곡하는 짓을 거를 6월 17일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때 뼈저리게 느꼈던 송영길이기 때문에 언론의 불신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송영길은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